제습기 틀고 3분 안에 이거 안 하면 곰팡이만 마실 수 있습니다. 구매 전 꼭 확인해야 하는 4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습기를 나누는 요소는 건조제를 이용하는 건조 방식과 펠티어 소자를 이용하는 방식, 냉각판을 이용하는 압축기 방식으로 나뉘죠. 대부분의 제습기는 압축기 방식인데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해 선호도가 높습니다. 제습기를 선택하실 때 저온에서 사용한다면 건조 방식을, 저소음을 원한다면 펠티어 방식을, 이외 모든 상황에서는 속도와 제습 효율이 좋은 압축기 방식을 추천드려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제습기의 용량이죠. 제습기 용량을 산정하기 전 중국 제품인지 한국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나라별로 제품 제습 용량을 산정하는 실험 환경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기준에서는 300ml가 나오는 제품을 국내 기준으로 다시 측정한다면 150ml밖에 나오지 않죠. 제습기 용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재 습도와 요구 습도, 기밀도, 실체적, 온도 딱 다섯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제습기 전용 면적을 정해두었는데요. 물론 제습량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여기에 거주지가 아파트라면 실제 사용 면적의 70%에서 80%를, 주택은 100%에 해당하는 제습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표를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제습기 없이 에어컨 제습만 켜둬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실제로 에어컨의 제습 속도가 제습기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좋았고요. 전력량 대비 제습 효율도 제습기보다 조금 뛰어납니다. 하지만 에어컨 제습은 희망 온도까지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 제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어컨은 온도를 기준으로, 제습기는 습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어컨 희망 온도를 높게 사용하시거나 습도가 90%에 달하는 장마철에는 에어컨만으로 제습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여름철 꿉꿉할 때만 사용한다면 에어컨 제습을, 곰팡이가 필 정도로 습한 곳에서 사용할 때는 제습기를 추천드려요. 여기서 꿀팁! 에어컨과 제습기는 작동 직후 3분간 배출되는 곰팡이 양이 그 이후보다 약 50배 많은데요. 그래서 작동 후 3분 동안은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변동 원인은 부가 기능이죠. 미세먼지를 함께 제거해주지만 가격은 5만원에서 10만원 더 비싼 공기청정 기능, 꿉꿉한 신발이나 옷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집중건조, 2배 이상 성능을 높여주는 서큘레이터 기능이 대표적이고요. 이외에는 저온에 유용한 재산 기능, 저소음 모드, 이동식 바퀴 여부, 연속 배수 가능 여부 등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이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꼭 맞는 제습기를 찾았는데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망설이게 되죠. 렌탈가로는 월 2만원이 넘는 제습기를 제휴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월 8천원대로 사용할 수 있죠. 물론 구매했을 때 5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확실히 총 구매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렌탈 계약 시 제공하는 사은품 혜택을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줄어들고요. 제휴카드를 하시게 될 경우 오히려 렌탈이 더 유리해요. 또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도 이전받을 수 있고, 렌탈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AS 및 케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위생적으로도 유리하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3년마다 사은품 받아가시면서 다른 모델로 갈아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은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본사와 온라인 대리점 중 사은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곳은 온라인 대리점입니다. 본사는 충성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니 사은품을 많이 드리지 않는데요. 온라인 대리점은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본사로부터 수당을 받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사은품을 더 챙겨드릴 수 있죠. AS와 요금은 본사와 대리점 둘 다 동일하니까요. 제품 품질 및 사후 관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어떤 곳이 사은품을 많이 주고 안전한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사은품을 많이 주는 대리점은 회사 규모와 가입자 수 등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라서 가장 많이 챙겨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7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당일 지급해드리고 있죠.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7곳이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나요?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365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